4번에 김영관, 7번에 정성환, 7번에 이창준, 18번에 김세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정경비 높이 뛰었고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받아냈고 목포대학교 여기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기대학교! 네, 터치하였습니다. 이번엔 목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안전하게 받아내고 빠르게! 아, 좋았죠. 최형규, 한경민. 네, 목포대학교 공격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 좋았죠. 졸업했고요. 서브 들어왔죠. 네,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네, 그만큼 고학년들이 네. 많은 경기대학교가 네. 되겠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랠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 막아냅니다. 목포대학교 이번에 오른쪽 수비되었고요. 네, 또다시 디그 성공. 빠르게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 서포트죠. 들어갑니다. 김상호의 서브 서브죠. 네. 하지만 스코어는 8점 차입니다. 김상호의 서브 네. 리스프 해냈고 다이렉트로 네.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대학배구 리그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포인트죠. 네,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서브로 1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또다시 서브 리시브 냈고 빠르게 속공으로 네. 네,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 선수들 모두 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빠르게 공격 네, 소리를 질러야죠. 네. 이번에 왼쪽에서 네. 블록킹 성공. 측면에 있어서 4학년 최명근 선수를 넘을 수 없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이번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공격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부인정 스커드 미사일이었죠. 네. 이번에 블록킹 성공. 네, 목포대학교 방심했죠. 최영규 네. 선수가요. 경기대학교 공격 찬스 빠르게 막아냅니다.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블록킹 들어갑니다. 정경민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시간차 막아냅니다. 목포대학교 또다시 이번에 계속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세 번째입니다. 아~ 네, 블록킹 성공. 정성환 서브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대로 떴고 다이렉트 디그 성공. 목포대학교 오른 왼쪽에서 공격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이번에도 아 터치아웃이 됐군요. 네. 10점 차이. 경기대학교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 계속 뜁니다. 확실합니다. 넘기지 못했죠. 김동민 네. 선수요. 2세트 경기 경기대학교가 25대 14로 가져갔고요.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끌려다니고 있네요. 3세트 시작됩니다. 하지만 범실이죠. 이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민규 이 선수들이 또 전성기를 누렸고요. 네, 그 선수들이 나가면서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강민의 네. 서브 떴습니다. 아, 이번에도 깔끔합니다. 네. 황경민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네, 밥상을 잘 차려준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목포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다이렉트 성공. 김명관 선수죠. 목포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살렸습니다. 살려냅니다.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 두 번째 찬스. 네. 이번에도 블록킹 성공. 네. 아, 이번에도 서브 범실에서는 목포대학교보다 한수 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살려냅니다. 안전하게 넘길 필요가 있겠죠. 경기대학교 넣습니다. 시간차 들어갑니다. 네. 번개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아,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대학교들은 또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전력 누수가 일어나니까요. 네. 다시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호흡 맞지 않았던 목포대학교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센스 네. 플레이. 강경민의 서브 달랬죠. 네, 잘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아, 연타로 하지만 경기대학교 공격권을 갖습니다. 경기대학교 내려칩니다.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대학교 뒤쪽에서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학교 오프닝입니다. 경기대학교 이번엔 블록킹 성공. 네, 지금은 목포대학교 완벽한 블록킹 성공이죠.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표정에서도 약간 긴장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동현 서브. 아, 지금 범실 났죠. 아, 네.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수비 살려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오른쪽이다. 오른쪽 떴고 아 이번엔 네 경기대학교 살려냅니다. 계속되는 랠리. 커버 좋았습니다. 목포대학교
네, 경기대학교 이번엔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뒤쪽에서 백어택! 네, 이번에도 이번엔 나갔죠. 네. 경기대학교 한 점 놔두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따낸다면 오늘 경기에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양인식의 서브 맞죠? 네. 네, 서브 에이스가 되면서 오늘 경기 공격과 경기 운영에 있어서 이 경기대학교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